우리 휴게소 아니야? 휴게소? 아 근데 막 되게 막 여행하는 기분이네. 고속도로 타니까. 남자는 집순이시에 저 타이패스 타이패스 대리님, 차장님, 과장님, 부장님, 명패만 있고, 어? 어? 왜 한 분 계시다? 아니, 다 어디 갔습니까? 무슨 유령 회사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길에 나가 있죠. 저희들은 길을 갖고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길? 예.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죠. 교통을 책임진다? 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네. 고속도로, 철도. 공항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교통 전문 회사입니다. 책임을 진다. 와, 회사가 뭐 이렇게 커? 한참 걸어가야 되네. 와, 카페도 있어. 저희 회사가 길에서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도로길도 있고 네. 또 하늘길도 있고 그렇죠. 또 밑에 있는 뭐 지하철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신 지가 언제부터예요? 저는 이제 에스트레픽의 공채 1기로 입사를 했거든요. 아니, 공채가 있어요? 중소기업? 아니, 그렇죠. 저희 회사 대단한 회사입니다. 뭐 회사 분위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뭐 프리하고 그다음에 뭐 복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대기업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게 있고요. 아니 업무 환경도 친구들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야 너 뭐 하냐? 나 엄마 이제 아 야 자는데 왜 깨워? 막 이렇게 친구들 막 놀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그런 부분도 네.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 딱 생각나는 부분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의 시간에 뭐 자유롭게 네. 정말 부장님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좋은 의견이면 이렇게 반영도 정말 되고 또 부장님이 뭐 이야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사실 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마의자 하는 것보다 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개방적인? 네, 개방적인 이런 사고가 되게 좋더라고요. 다 열려있고, 다 네.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다 받아주시니까 부장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형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게요. 어. 한국인이시네. 예, 예. 배우 같으세요. 아유. 어, 로맨틱한 그런 네. 드라마에 그 셰프나 예. 아니면 바리스타 아유. 이런 걸로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수염이나 예. 머리 기르는 거 상관 안 해요? 아유, 그럼요. 저희는 와. 항상 최신의 트렌드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럼요. 하시는 일이 그럼? 저는 이 지하철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 구축해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예. 저희가 보통 AFC 시스템이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네. 승객들이 지하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을 하고 그 지불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AFC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저희 이거는 이제 힌디어라고 네. 현재 인도의 말이고요. 네. 인도의 자이푸르라는 도시에 현재 아.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인도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인도에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아.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회사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찾기 힘들어가지고요. 네. 아니, 분위기가요. 예. 되게 자유분방함. 예.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막 머리 주시고 수염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청바지는 기본이고요. 예.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스타트업 산업이라든가 네. 벤처 산업들이 예전에 그런 어떤 근무 형태를 탈피해서 하는 그런 주의 영향에 네.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도 되게 젊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어떤 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요. 예. 이 회사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자기 의견을 언제든 어디서든 예. 정확하게 표현을 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면 네. 예, 언제든지 뭐 제 방에 와서 네. 이런 부분을 합시다라고 뭐 저희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의 어떤 뭐 인사 제도라든가 그리고 복리후생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뭐 타 대기업 못지않은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이게 회사 슬로건인 거죠? 네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네. 혹시 대표님 머리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이, 뭐 제 머리에서 나올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아. 저희가 이제 회사 그 설립을 하면서 네. 직원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네. 어떻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직원들 머리를 합쳤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다 같이 머리를 모았어.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예. 두뇌 역량 우수기업인가? 아, 예. 예, 예, 예 그런 예, 상을 받으셨다. 예, 예. 그 머리가 되게 예, 좋으신 분들만 모아놓은. 아마 저희 연구소 쪽에서 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 관련 일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네.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아무나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겠죠. 아주 선별해서 네. 하는 상을 저희가 예, 고맙게 받았습니다. 외모 좋고 머리 좋고 예, 다 좋은 분들로만. 근데 또 버젓이 낮잠을 자더라고요. 아 예. 근무 시간에요. 아 그럼요. 졸리면 자야죠. 그게 정말 뭐랄까 합법적인 거예요? 뭐 저도 잡니다. 예. 아, 정말요? 예, 저도 오. 뭐 생체적인 그런 그쵸? 부분이 네. 좀 유연해져야. 아. 저희가 하고 있는 사고라든가 생각도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몸으로 겪어서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역량 우수기업이 된. 아, 그럼요. 여기 공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니,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공채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당장 사업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저희가 뭐 경력사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회사의 핵심 가치라든가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사람을 채용하고 육성을 시키고 저희하고 장기간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공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함께 갖고 있는 어떤 목표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13년도 회사 설립을 할 때 네. 30명이 이렇게 모여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네. 그때는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종업원 지주 형태로 해서 회사가 성장하면 네. 곧 종업원이 성장한다. 그렇네요. 이 정신은 저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저희 회사의 투자사 또는 임직원 모두가 만족한 네. 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네.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